박수 여러분 공대생입니다. 오늘은 시청자가 제보해주신 대리우구 물건으로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당장 댓글에다가 무슨 물건이 겁나 쿠팡에서 비싸던데요 이거 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친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친구 어떤 친구냐. 보시는 뭐라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손전등입니다. 손전등 앞에 굉장히 징그럽게 맛없는 간식처럼 생겼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머리에 다는 후레쉬예요. 이것도 굉장히 비싼 친구, 나름 한 4, 5만원짜리 한 친구인데 과연 일반적으로 쓰는 후레쉬 중에 가장 고가의 친구 이 정도. 오호 오. 이 정도 친구랑 100만원짜리 친구. 후레쉬가 비싸봐야 얼마나 좋겠어 라는 의문점. 우리 한번 파헤치러 가봅시다. 이거 군대에서도 쓰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간첩이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막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불침번 후번초 깨울 때 아 이걸로 눈에다가 쏜다고? 하늘을 향해 쏘면은 비행기가 만약에 그거 맞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집 주변에 공항이 없다 한들 절대로 하늘에다가 쏘면 안 된다고 해요. 차를 향해 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이즈의 후레쉬입니다. 자, 일반적인 후레쉬. 자, 뭐 그냥 적당히 보이죠? 야, 이 후레쉬도 진짜 비싼 거예요. 사실 여기 보세요. 밤에 사실 이거 다슬기 잡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바다나 강에서 다슬기 잡는 후레쉬여서 얘도 진짜 잘 보이는, 생각보다 엄청 비싼 후레쉬인데 이제 100만원짜리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자, 얘가 일반 후레쉬, 100만원짜리 후레쉬. 후레쉬. 와, 아, 이게 말이 되나? 자, 이게 일반 후레쉬고요. 비싼 후레쉬. 놀래겠는데 동네 사람들? 이게 일반 후레쉬. 비싼 후레쉬. 일단 터널에서 이 정도 알아봤는데 산으로 비춰도 이 정도면 꽤 밝아질 거거든? 산 쪽으로 한번 살 걸어가볼까요? 야, 진짜 밝긴 하다. 이거는 100만원이 사실 절대 흥을 수가 없는데? 성능 차이가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리뷰했던 것 중에 돈 값어치를 확실히 하는 친구는 몇 없었거든요? 몇 없었는데 이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거의 전설의 고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왔습니다. 자, 일반 후레쉬 켜볼게요. 이 정도? 근데 이제 엄청 큰 초거대 후레쉬. 약간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지금? 멀리서 찍으면 느껴질 거야. 밤 됐어, 밤 됐어. 야, 차이 많이 난다. 여기서 일반 후레쉬로 한번 비춰볼게요. 이 정도. 근데 켜볼게요. 야, 이거 있으면은 공동묘지가도 안 무섭겠다. 진짜 안 무섭겠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잖아. 가로등에 후레쉬를 이렇게 켜봐야 그렇게 밝아지는 거 못 느끼죠? 근데 가로등을 얘가 잡아보고 가로등 빛을 체감이 되십니까? 가로등보다 밝아요. 네. 야, 진짜 가로등보다 밝다. 오. 근데 이 기능은 도대체 왜 만든 거야? 이 기능은 왜 만든 거지 도대체? SOS. 아, 살려달라고? 위로? 아니, 이거 일어나라고. 아, 일어나. 아, 병장님! 병장님, 일어나시죠, 병장님!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여기 밑이 저희 동네 논밭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이게 맞냐? 허접 레이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이것도 충분히 밝거든? 이것도 진짜 충분히 밝은데. 일단 오빠의 집 가자. 아니, 자꾸 이거 켤면 켤수록 동네 사람들 잠 깰까봐 그게 걱정돼. 자, 여러분들이 체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휴대폰 후레쉬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휴대폰 후레쉬입니다. 휴대폰 후레쉬로 제가 여기 축구장에 한번 와봤는데 축구장을 한번 비춰볼게요. 지금 휴대폰 후레쉬 보여주고 있거든요. 띠님, 휴대폰 후레쉬 보여요? 자, 이제 이걸로 축구장을 한번 비춰볼게요. 저 자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축구장 통째로 비춰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로도 축구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어때요? 네, 거기 비춰봐도 돼요? 밝아요? 축구장 전체가 지금 이렇게 흐린 게 제 빗줄기예요. 빗줄기. 여러분들, 카메라가 흐린 게 아니고 제 빗줄기. 와, 진짜 미쳤다. 경찰이 지금 뭐 실종자 수색하는 줄 알겠어요. 교도소 가면 돌아가는 네. 거 있잖아요. 아, 그거 웽 하는 거. 쌍나라? 쌍나이랑 비교해볼까요? 쌍남 켜보실래요?
준비 쌍나야? 자 여러분들 그 발단은 쌍나보다도 얘가 밝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쌍라이트 한번 켜보세요. 제가 그 위에 엎어볼게요. 그냥 도로를 라지로 만들어버려. 자 여러분들 이렇게 100만원짜리 후레쉬의 위력을 한번 봤는데 와 일단 절대 그거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후레쉬는 비싼 거 진짜 돈값 합니다. 예 돈값 하기 때문에 밝은 후레쉬가 필요하신 분들 비싼 후레쉬 마음껏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